푸른 거탑 남양 특집 제1탄 공포의 고문관 편입니다. 이 돼지 같은 고양이는 뭡니까? 돼지라니 조심해! 이 녀석은 보통 고양이가 아니다! 짬타이거라고 들어봤나? 그게 뭡니까? 짬타이거는 군부대에서 버려진 음식, 즉 짬밥을 먹고 자란 고도비만 도둑 고양이다. 고양이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대대장님의 특별 지시 사항으로 짬 타이거 중에 우두머리 이 베아트리체가 우리 부대 마스코트로 지정된 거다. 베아트리체? 이태리 기부인처럼 기품이 넘쳐 흐른다고 해서 대대장님께서 직접 지으신 이름이다. 만에 하나 이 베아트리체 건강 상태에 손톱만큼이라도 이상이 생긴다면 우린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로 인해 우린 지옥을 맛보게 되었다. 전달! 전달! 신병이 왔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병이 드디어 도착했다. 하지만 새로운 신병은 평범한 녀석이 아니었다. 신병 받아라! 그렇지. 신병 받아라! 내 자식! 죄송해요. 어? 군대에선 모든 말이 다 나 까로 끝나는 거 모르나? 죄송아 다 나 까! 환장. 아니 이 자식 지금 나랑 장난하나? 장난 아닙니다. 나 까! 대 까! 까라 부모다 자식! 신병아. 신병. 아! 신병. 예 신병. 내가 너한테 마지막 역전 찬스를 주겠다. 여자친구 있냐? 없습니다. 그럼 누나나 여동생은? 누나 있습니다. 이쁘냐? 얘 엄청 예쁜다! 네 말을 믿지 않아! 증거를 대봐! 사진! 사진 없어? 예예 예, 사진 여기! 찍고 있습니다! 와 얘는 도대체 뭐야? 어떻게 김혜수가 니네 누나야? 예! 맞습니다! 김혜수가 니네 누나냐? 우리 누나는 김혜자다 임마! 어? 이게 미쳤나? 오늘 죽으려고 진짜! 진짜. 맞아?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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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병이지 않습니까? 여... 신병. 신병! 총 어딨어? 설마 총 안 사온 거야? 총을 사와야 됩니까? 총을 안 사오면 영창 가는 거 몰라? 몰랐습니다. 당장 BX 가서 총 한 자루 사와. 예! 근데 총은 얼마나 합니까? 100만 원쯤? 빨리 가! 예, 알겠습니다! 진짜 미안해. 아, 나 우리는 맨날 저런 애들만 오네. 여보세요? 엄마, 나 돈 좀 붙여줘. 50만 원만. 나 총 사야 된단 말이야. 그래, 총 사갖고 오는 거래. 근데 총을 왜 내? 근데 좀 몰랐단 말인데. 잠깐만, 엄마가 책임지거냐고. 너 아까 전입신고한 신병 아니야? 왜 그래? 대대장님, 제가 깜빡하고 총을 안 사갖고 와서 엄마께 돈을 붙여달라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너 무슨 소리야? 죄송한데, 총 5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저 영창 가기 싫습니다. 어떤 자식이 그런 소리를 해? 아! 개념을 집에 두고 왔나? 그걸 대대장님한테 말하면 어떡해? 안타깝게도 나의 첫 번째 부하는 군대 스페셜리스트라 불리우는 고문관이었다. 그것도 슈퍼 울트라 고문관. 설마 너 지금 조는 거야? 아! 아닙니다! 됐으니까 너 나가서 전투 하나 닦아. 예! 알겠습니다!
와, 너도 저러진 않았잖아. 힘들지? 적응도 잘 안 되고. 처음엔 다 그런 거니까 너무 기죽지 마. 고맙습니다. 고맙긴. 내 첫 번째 부하인데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냐? 앞으로 어려운 일 있음 다 나한테 말해. 감사합니다! 자식. 우리 둘이 있을 때는 그냥 말 편하게 해, 인마. 그럴까? 근데 너 몇 살이야? 나 빠른 팔구. 팔구랑 친구 안 한다. 하지만 신병의 개념은 좀처럼 돌아올지 몰랐고 녀석의 사고 퍼레이드는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갔다. 어? 왜? 왜? 총이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아니, 진짜 이상합니다! 아니, 저 진짜 이상합니다! 총이 고장 난 것 같습니다! 야, 너 미쳤어! 전부 돌려! 전부 돌려! 이렇게 하지 말아! 아니, 그렇게 말고 몸을 돌리라고, 몸을! 뭔 말입니까? 너 이 자식아, 사격장에서 그게 뭐하는 짓이야? 너 때문에 다 죽을 뻔했잖아, 임마!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군생활 끝나나? 신병 교육을 개판으로 했구만, 맞아. 야, 신병. 예, 신병! 네 위로 다시 밥하라 그래,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뛰어! 예, 뛰어! 뛰어라가! 예! 하여튼 머리 하나 들어서 소대 전체가 이제 보세요. 아니 근데 신병 이 자식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지금? 김 병장님 다 집합 시켰습니다. 왜 이제 와 이 자식아? 정성, 정성, 정성. 야, 김 병장. 이병, 아니 병장 김재우. 네가 우리 집합 시키라고 했다며. 여기서 뭐해? 자, 이거 먹어. 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맨날 실수만 하고 피해만 끼치고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임마, 실수하면서 진짜 군인이 되어가는 거야. 힘내! 이용지 이병님! 야, 괜찮아, 괜찮아. 야, 신병. 근데 너 짬 타이거 본 적 있냐? 짬 타이거 말입니까? 보러 갈래?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우와, 아니 근데 다른 데는 얼룩덜룩한데 꼬리는 까마치 말입니다. 그 꼬리가 베아트리체의 매력 포인트라니까. 어? 물 떨어졌네? 나 물 떠올 테니까 잘 보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어? 배고파? 이거 내가 나중에 먹으려고 꽁쳐놓은 건데.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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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아트리체! 배아트리체! 오! 배아트리체! 이리와! 이리와! 왜? 오! 배아트리체! 오! 와! 오! 너 이 자식!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게 저 배고파 보여서 그냥 닭다리 하나 던졌을 뿐인데 저 참 무슨 벽별을 바르지도 않고 그냥 주면 어떡해?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그만해. 지금 이럴 시간 없어. 이 사실을 대대장님이 알면 우리 모두 끝이다. 그럴 순 없지. 수습해야 돼. 반드시. 지금부터 베아트리치와 최대한 비슷한 고양이를 잡아온다. 잡았다!
좋아 됐어. 아 근데 이 녀석 몸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고도 비만인 베아트리체 몸집에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꼬리도 얼룩입니다. 네? 아 베아트리체는 꼬리가 까맣지 않습니까? 쟤 다 틀렸어. 다 틀렸다고! 아니야! 아직 포기하긴 일어. 정말 괜찮겠습니까? 걱정 말고 나만 믿어. 멍청한 녀석.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죄송합니다! 듣기 싫어! 가서 베아트리치 물이나 떠와. 예! 알겠습니다! 킹토! 아, 그래. 우리 베아트리치는 잘 돌봐주고 있겠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 네. 자... 아이고... 우리 마스코트 베아트리치. 잘 있었어. 그런데 살을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거야? 그게 다이어트를 시켰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대뇌 전두엽까지 전해지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래? 잘했어. 그런데 베아트리치가 날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런 거야? 스트레스. 다이어트로 인한 스트레스가 대뇌 전두엽까지 전해지면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그거 참 신기하군. 어쨌거나 앞으로도 잘 보살펴주도록. 네! 알겠어! 야야야야! 조심해! 죄송합니다! 너 이 자식! 이게 무슨 짓이야? 됐어. 실수인데 뭘.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우리 베아트리체가 아니잖아. 베아트리체 어딨어? 베아트리체 어딨냐고! 신경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도저히 통제가 안 됩니다. 똑바로 뛰어! 아니 자식이야! 자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가고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잠시만. 너 뭐 하는 놈이야? 어? 준성. 준성. 전달 사항이 있다. 무슨 전달 사항 말입니까? 새로운 신병이 군 생활이 자기 체질에 맞는다고 생각하나 보다. 하사관에 지원을 했다. 녀석은 고문관이 아니라 소름 끼칠 정도로 영악한 여우였다. 야, 그럼 6개월 뒤엔 네가 애들 상관되는 거네? 걱정하지 마. 6개월 뒤에 부대로 다시 복귀한다. 쉬어! 오늘 일 미안하게 됐수다. 미안하긴 우리가 미안하지. 그러게 말입니다. 신병 많이 놀랬죠? 신병 피곤하지? 좀 잘래? 근데 정 많이 들었는데 아쉬워서 어떡하냐? 가서 열심히 하고 와야 해. 김희병 아니 김하사 파이팅! 그렇게 나의 첫 부하는 내 상관이 되기 위해 떠나갔다. 참으십시오. 합니다.